또 로맨스의 상대가 얼굴 천재 차은우 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서기 위해서 좀 어떤 캐릭터에 좀 매력이 있고 좀 그런 부분, 이 캐릭터를 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 벌써부터 저희 드라마를 너무 애정있게 예, 바라봐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네, 우리 세경 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 근데 일단 저희 그 러브라인이 생각만큼 그렇게 막 삼각 구도를 그리고 있진 않아서 그렇죠? 약간 제가 선진으로서 존경하는 사수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관계가. 네. 그래서 굉장히 저로서는 좋고요. 그런 점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부분은 저도 처음에 뭐 말투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면들을 어떻게 옮기고 그려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혜령이라는 인물 자체가 조선시대에 시대상에 걸맞게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마치 지금 현대에 있는 나 자신을 쏙 뽑아서 그 조선시대에 옮겨놓은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면모나 그 그림에 어우러지지 않더라도 그 엉뚱하고 좀 삐뚤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 저는 구혜령 캐릭터 그 자체라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우러짐에 대해서 저도 초반에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촬영을 하면서부터 어찌 보면 불협화음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시대와 캐릭터에 잘 안 어울리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 이 캐릭터 자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말씀도 잘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그동안 맡아왔던 캐릭터가 정말 다 사랑을 받았는데 참 주체적인 캐릭터를 많이 맡아왔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일부러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역할들을 좋아해서? 일부러 선택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캐릭터 하나만 놓고서 이제 작품을 선택하기란 사실 좀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면모를 파악을 해서 선택을 주로 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흥미롭게 읽었고 재미있게 보았던 대부분의 어떤 여성 캐릭터가 대부분 최근에 유독 좀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였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외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 혹은 이제 보아서 알고 있던 어떤 여성들의 삶과는 다른 어떤 면모를 그려내야 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했던 사극들이나 혹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림들이나 모습들로부터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섹션 사극이니만큼 또 더 그러셨겠죠. 세경 씨, 세경 씨 또한 너무 아름답지만 또 은우 씨가 워낙 또 예, 그렇잖아요. 네. 뭐 부담감은 없으신지 또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저는 제 친한 친구분이 전작을 함께 찍으셔가지고 사실 누누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뭔가 어떤 외적으로 욕심? 이런 걸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애초에 바라지 않게 되고 네,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더 편해요. 네, 아유, 편하고 겸손의 말씀입니다, 세경씨. 예. 더 편하고 이제 뭐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어떤 외적인 학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캐릭터로서의 합을 맞추기 위해서 심기 일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경 씨께 들어보는 우리 차은우 씨와의 호흡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저 역시도 굉장히 캐릭터랑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다른 사극들을 할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극이라 하면 이런 결일 것이다 라고 느끼는 어떤 어떻게 말하면 전형적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말끔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참신하고 새로운 지점을 이 드라마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캐릭터마다 그런 것 같아요. 구혜령이라는 역할도 그렇고. 다들 조금씩 그런 면을 지니고 있죠. 네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